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수박을 샀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수박을 잘라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박이 먹고 싶었는데 안 샀거든요, 수박을. 왜냐하면 제가 칼질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칼질하다가 이게 수박이 둥글잖아. 그 둥글어가지고 이렇게 칼로 자르다가 내 손까지 자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샀었는데 수박도 초간단하게 자를 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수박 샀어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칼로 이렇게였나? 이렇게 먼저 잘라야 되는데 이거 자르다가 분명 내손 자를 것 같단 말이야. 어쩌지? 나 무서워. 한번 인터넷을 다시 보고 올게요. 그냥 자르려고요. 무서워 막 무서워. 일단 쟁반. 쟁반 이거밖에 없어. 할머니가 준 거밖에. 여기다가 나 무서워. 내 손 자르면 어떡해. 여러분, 이 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나 초간단 채썬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그쵸? 수박을 찍으려니까 너무 작아.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은 절반을 자르면 돼. 제가 칼 무서워하는 거 아시죠? 오, 들어간다. 오! 아, 들어갔어, 칼! 나 칼질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해요. 제가 저번에 베인 적이 있어가지고. 기다려봐. 너무 진짜 무섭다, 잠깐만. 돌려서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되잖아. 자, 절대 손을 다칠 수 없게 자르면 돼. 자, 이렇게 잘랐으니까 나 힘이 없나 봐, 안 잘려.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자. 팔 아파 버렸어. 어떡해. 이미. 삐뚤을 것 같은데. 와, 여기 흠집 났어. 이야! 자, 여기랑 여기를. 됐다. 무서워. 수박 잘라줄 남자가 필요해. 으악! 못 자르겠어. 맛이. 어떻게 잘라야 해? 우리 엄마 잘 자르던데 나만 못 잘라. 일단은 어차피 저 혼자 이거 다 못 먹어서 절반은 다주 언니를 주겠어. 절반 다주 언니 주고 절반은 제가 자를 건데 나머지 반을 일단은 넣어 놓고 올게요. 야, 벌써 힘들어. 나 운동한 것 같아. 칼질은 너무 무서워. 진짜 너 무서운 거 아니냐? 무서워. 엄마. 무서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돌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닌가?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그래, 우리 엄마도 이렇게 잘랐었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으아, 짱 무섭. 일단 칼을 조심히 빼고. 나는 힘이 없는 것 같아. 팔 힘이 너무 없어서 안 잘리는 것 같아. 됐어. 됐어. 와, 절반 잘랐다. 와, 잘랐다. 오. 이건 잠시 옆에 놔두고. 아, 벌써 이거 힘들지? 이거를 또 조각내는 거야. 그래야 자르기 쉽지 않을까? 오호. 와, 됐다. 나머지도. 아휴. 나머지 수박도. 이제 나 감 잡았어. 나 수박 다이어트 날까? 밥 대신 수박만 먹는 거야. 됐어. 잘랐다. 와! 이제 쟁반. 아, 쟁반이래. 여기에다가 하나씩 올려놓고 조각내서 통에 담는 거야. 깍두기처럼. 깍둑 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책상 너무 작아. 책상 하나 살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때까지 이 책상으로 초간단했어요, 몇 년 동안. 웃기지? 책상 하나 사야겠어, 그쵸? 근데 이렇게 수박 아니면은 뭐 다른 건 필요 없긴 한데.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일단. 와, 여기 잘 안 잘리네. 아니,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여기를, 이거를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자르더만. 근데 나는 힘이 없는가 잘 안 된다? 나는 그냥, 조금씩 해야지. 응. 조금씩 해야지. 뭔가 본 것 많아서. 본 것 많아가지고. 자, 이제 여기다가 이거 아니야? 맞지? 우리 엄마 이렇게 하던데? 아, 이건 약간 고수들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맛있겠다. 남은 거는 내가 먹는 거야. 아니다. 나 천재인 것 같아. 나 잘해. 우와, 나 잘한다. 근데 이게 소화 다칠 수도 있으니까. 맛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 영상인데 이런 거 올리는 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수박만 자르긴 하는데. 뭐 수박 자르는 영상이 그냥 자르는 영상이에요. 뭐 할 거 없어. 이거 먹고 나머지는 랩에 싸서 해야 될 것 같아. 통 꽉 찼어. 네, 나머지는 이거 다 먹고 또 자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박 자르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어떤가요? 그래도 21살에 처음으로 수박 자르는 거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맛이 짜자 확대. 짜자잔. 맛있겠죠? 기념으로 하나 먹어야지. 수박은 맛있어. 굿. 진짜 달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것도 먹어야.
나머지도 이제 잘라야겠지? 근데 나 힘든데. 나 힘든데 벌써. 어쩌지? 나 팔 아파. 내가 이제 영상도 찍으면서 해서 팔이 아픈 거라 생각해야지. 자, 이것도. 자. 자, 짜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나머지는 먹어. 이건 내가 먹으려고. 먹으려고. 아, 왜 많이 남았어? 맛있겠다. 이거를 좀 더 움직. 아, 나 왜 이래 못 자르지? 난 왜 이래 여성스럽지 못한 걸까? 어? 왜 이래 여성스럽지 않지? 어? 왜 그런 거지? 응? 야, 맛있다. 다른 수박. 자른 거 보면 별로 안 예쁘네. 수박 ASMR 같다. 그래도 이제 내가 처음으로 수박 잘라봤으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자를 수 있겠다. 오, 이제 좀 잘 자르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좀 잘 잘라. 기대돼. 와! 와! 와, 짱 신기됐네! 와! 유레카!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내 맘이 불 탄다, 불 탄다, 불 타. 헤이!